오늘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해 있는 맹사성 보택을 여행 중인데요. 이 지역에 큰 캠핑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바로 앞쪽에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혹시 하는 생각에 카메라 렌즈를 당겨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일에 궁금한 건 못 참죠. 가보겠습니다. 전원주택 분양 팻말이 있습니다.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왕 온 거 그냥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량 출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걸어서 올라가 봐야겠네요. 주위를 둘러보니 토목공사 모양은 전원주택 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하여 놓은 택지 모양은 캠핑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캠핑장은 많이 다녀보며 캠핑도 해봤지만 공사 현장은 처음 봅니다. 머릿속에 어떤 캠핑장이 탄생될까 하는 생각에 스크린이 그려지네요. 관계자 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시네요. 캠핑장 만드신다는 소문에 구경 왔다고 하니 불러보시라고 하시네요. 어떤 캠핑장을 구상하며 공사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배방 관광 공원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에 지금 관광 농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90% 공정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이고, 저희 관광 농원 내에 카페랑 이제 캠핑장 시설이 들어오고요. 오픈은 한 7월 말쯤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많이들 오셔서 이제 캠핑도 한번 즐겨보시고, 카페에서 이제 맛있는 음료나 이제 디저트 같은 것들도 한번 드셔보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관광농원 안에 분재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제 분재원 안에서도 이제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음료 같은 것도 드실 수 있고, 또 이제 관광농원 내에서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을 해놔서 가끔씩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이제 산책하기 딱 참 좋은 그런 환경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는 어린이들 오면은 물놀이 시설이고, 저쪽 지금 보이는 쪽이 캠핑 관련 편의 시설이 들어갈 자리이고, 이 아래쪽은 캠핑카가 왔을 경우에 캠핑카들이 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 위쪽에는 가로 10m, 폭 5m 해서 그 프라이빗 그 캠핑 시설로 구상을 해서 8개의 데크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그 캠핑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구획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였습니다. 저쪽 보이는 쪽이 설화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이는 곳이 배방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저 구운영 방향이고 저녁에 불이 들어오는 야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곳은 가족들, 애들,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이곳 물놀이 시설에 근접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데크가 비교적 좀 작지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굳이 조성하는 중에 자연석에 바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동물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형태의 바위라 좀 신비로워서 이걸 살리는